안녕하세요. 킹캉입니다.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다면 왜 킹캉인가? 낑캉인데 킹캉이 되고 싶어서 그냥 병마시지만 한 거예요. 사실 닉네임을 여러 개 많이 생각해 봤는데 어떤 게 제일 캐치할 건지 어떤 것들이 사람들한테 되게 각인을 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봤을 때 킹캉이 그냥 좋더라고요. 저는 강씨가 제 성이거든요. 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이제 9개월 넘게 디지털 노마드로 살고 있어요. 되게 디지털 노마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화려해 보이잖아요. 막 멋있는 호텔, 전망 좋은 도시들만 다니면서. 전 사실 그런 노마드 라이프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생충인 거죠. 친구들 집에서 9개월 동안 지내면서 다니고 있었어요, 지금은. 지금은 서울이고 저는 사실 뉴욕에 있는 사람이고요. 이거 디지털 노마드 하기 전에는 사실 프린스턴 대학교로 나와서 월가에서 일했어요. 이제 저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해 드리면 저는 경제 전공을 하고 이제는 월가 투자은행에서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에서 M&A 그룹에서 2년 동안 일하고 사모펀드를 가서 3년 조금 넘게 나와서 이제 풀타임으로 크립토를 하게 됐어요. 크립토라고 하면 뭔지 궁금하실 분들도 많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벤처 투자를 하고 있어요. 크립토에서도. 크립토로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네트워크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해서 사실 디지털 노마드로 하면서 여러 도시를 다니게 된 거죠. 네트워크를 쌓을 겸. 이 유튜브를 왜 시작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저만의 컨텐츠를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저만의 개인 소장용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만들게 된 거고 되게 쉽게 에디팅을 하고 노 필터로 갈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원 테이크 원 롱샷으로 할 건데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미니멀한 자막과 그냥 저에 대해서 소통을 할수 있고 사람들이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내 라이프는 어땠는지 뱅킹할 때내 사모펀드 라이프는 어떤지 저보다도 더 대단한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저만의 견해가 있고 저만의 그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걸 다시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어떤 것들을 올릴 거냐 그냥 이런 식으로 되게 편하게 소통을 하면서 재밌는 뉴스들 있으면 제가 이렇게 편하게 오픈 포럼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될것 같고요. 이제 저도 서울에서는 이제 8월 말까지 있을 건데 최대한 많은 컨텐츠를 만들겠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하는 일도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컨텐츠 만드는 거는 그냥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이제 제가 어떤 추억을 남기고 싶을 때 이렇게 조그맣게 비디오를 만들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첫 비디오 감사하고 이제 댓글로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 어떤 토픽들을 커버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거를 남겨주셨으면 다음 비디오에 한번 커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